우리는 친구들과 같은 사진을 보고도 서로 다르게 인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제 사진을 보면서 너무 잘생겼어라고 생각하겠지만 여러분 다른 친구들은 뭐야? 이럴 수 있지. 또한 배고플 때와 달리 배부를 때에는 빵 가게를 인식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 이처럼 동일한 대상에 대해서도 사람이나 상황에 따라 인식이 다를 수가 있는데, 훗설은 사람 이름, 우리가 대상의 의미를 파악하는 과정을 통해 이러한 현상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대상의 의미를 파악하는 과정. 이게 뇌과학적으로도 맞는 이야기예요. 훗설은 우리의 의식은 대상과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어떤 대상을 구체적으로 지향하며 이를 통해 대상과의 관계에서 의미를 형성하는 성질을 지니고 있다고 말한다. 뭐뭐가 아니라 뭐뭐다. 요 문장 쓸 건가 보다. 그리고 포인트가 되는 단어들은 뭐 있었어요? 지향, 관계. 그것을 통한 의미 형성. 이렇게. 그거야. 어렵게 생각하지 마. 관심이 있어야 보여. 이렇게. 내가 요즘 기타를 배우기 시작했어. 그러면 길거리에 갑자기 기타 든 사람들이 많아져. 내가 저 차를 너무 사고 싶어. 그러면 그 차가 되게 많아. 그런 느낌인 거지. 이 성질을 의식의 지향성이라고 하는데, 개념. 의식이 대상을 향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 대상을 인식하지 못한다라는 것이다. 한편, 우리의 의식이 대상을 만나 의미를 형성할 때에는 시간과 공간의 영향을 받게 됩니다. 시간과 공간의 영향을 받는다. 왜냐하면 의식이 의미를 형성하는 과정은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렇지. 의식의 흐름에 따라 반복이 되고, 공간도 대상과 함께 인식되어 의미 형성에 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 훗설에 따르면, 이렇게 의식이 대상을 만나서 의미를 형성하는 과정이 반복되고, 누적되면 자신의 지평을 갖게 됩니다. 지평. 지평이란 일단 또 연결되는 단어는 뭐야? 반복, 누적. 지평이란 우리가 인식하는 대상과 그 대상을 둘러싼 배경, 대상과 그 대상을 둘러싼 배경을 지평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친구의 뒷모습을 보고 단번에 알아볼 수 있는 것은 이전부터 알았던 친구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고려했기 때문이다. 이전부터 알았다? 시간의 흐름 속에서. 사람은 개인마다 경험이 다르기 때문에 대상에서 형성하는 의미도 달라져 그 결과 서로 다른 지평을 갖게 되고 지평이 넓어질수록 인식 범위는 확장이 됩니다. 저는 매일 모의고사 한 해씩 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국어가 쉽다, 국어가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들은 또 다른 생각할 수가 있지. 수학이 먼저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 솔직히 수학이 먼저야. 가서 수학 공부 열심히 해요. 그리고 인식의 주체는 지평을 바탕으로 다양한 상황에서 의미를 파악할 수 있는 겁니다. 전통 철학에서는 의식과 독립적으로 대상이 존재하고 주체성을 가진 인간, 주체가 대상, 여기에서의 대상은 물건, 타인, 전부다. 나 빼놓고 전부다. 걔네를 객관적으로 파악함으로써 의미가 얻어진다고 보았다. 하지만 훗설은 그러면 세 번째 단락은 길게 체크할 것도 없어. 전통 철학이랑 훗설이랑 생각이 달라요. 이것만 표시하고 어차피 밑줄 많이 긋고 있는데 전통 철학에 뭐하러 밑줄 긋고 있어? 훗설 얘기만 밑줄 긋고 있으면 되지. 주체가 지평에 따라 대상에서 형성하는 의미가 달라지므로 대상을 객관적으로 파악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똑같은 거 보면서 여러분들이랑 내 생각이랑 다 달라.
똑같은 사람 여기 세워놓으면은 우리 7명 생각이 다 달라. 그럼 얘는 객관적으로 설명할 수 있어? 없지. 이처럼 후설은 의미가 대상으로부터 객관적으로 얻어지는 게 아니라 의미라는 건 의식과 지평을 지닌 주체에서 비롯된다고 보는 겁니다. 뭐뭇이 아니라 뭐뭇입니다. 얘기했으니까 요 문장 쓸 건가 보다. 이렇게 체크해 놓으면 되지. 옆에 거 38번 손대고 갈게요. 인식과 관련된 상황을 언급하면서 친구당 친구 사진 빵가게 특정 철학자 후설의 주장을 제시했습니다. 맞지? 디귿. 인식과 관련된 특정 철학자 후설이 사용한 개념을 정의한 뒤 후설이 한말 중에 네모 친거 있어? 있어. 지향성, 지평, 네모 친거 있어. 개념을 정의한 뒤그 개념을 바탕으로 대상을 의미를 파악하는 관계 반복되면서 누적이 되고 의미가 생겨요. 3번 맞지. 미음 손대고 싶은데 니은까지 봐야 되는 거니까 5번 대기 됐고 옆으로 넘어와서 기역 뭐예요? 지평이죠. 이거에 관련되는 거는 좀 확인합시다. 지평 뭐라 그랬어? 요 정도는 써줄 수 있지. 우리가 바라보는 대상과 그 대상을 둘러싼 배경. 대상으로부터 의미를 객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 후설은 객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고 얘기한 적이 없어. 탈락. 기역은 니은과 달리 괄호. 의미를 형성하는 과정에서 의식의 흐름이 나타납니다. 의식해야지. 이제 요거는 확실할 수는 없어. 니은은 기역과 달리 기다려. 기역과 니은은 모두 이전에 경험이 쌓이면서 형성이 됩니다. 경험이 쌓인다, 누적된다라고 얘기했지. 예, 괜찮아. 다 푸는데 하나도 1도 도움이 안 되네. 다시 앞으로 넘어올게요. 그래서 누가 내가 아주 사소하게 변했는데 그거를 알아챈다라는 건그 사람이 나한테 되게 관심이 많다는 거야. 후설식으로 이야기하면 그 사람의 의식이 나를 지향하고 있는 거야. 이렇게. 나한테 그렇게 관심이 있었어. 이거를 그의 의식이 나를 지향하고 있군. 이렇게 얘기해 줄수 있는 거라고. 자전거를 한번 배우고 나면 오랫동안 쉬었다 타더라도 쉽게 다시 탈수 있습니다. 하면 돼. 마치 몸 자체가 자전거 타기에 대한 지식을 내재한 것처럼 머리에 자전거 타는 방법이 아니라 내 몸의 세포가 다 기억이 되어 있는 것처럼. 이때 자전거 배운 것은 자전거 타기를 배운 건 나의 의식일까, 몸일까? 전통 철학은 또 전통 철학. 의식과 신체는 독립되어 있어. 별개야. 의식이 객관적 세계를 인식해. 라고 보았는데, 메릴로 퐁티라는 아저씨는 이를 비판하면서, 신체를 통해서도 세계를 지각할 수 있다. 전통 철학은 머리로만 세계를 인식하는데, 메릴로 퐁티 씨, 아니야. 머리로도 세계를 인식해, 몸으로도 세계 인식할 수 있어. 이렇게. 그에 의하면 신체, 즉, 몸은 의식과 결합된 신체화된 의식이야. 몸도 의식이야. 메릴로 퐁티는 몸이 세상과 반응하는 걸 지각이라고 했는데, 지각. 몸이 세상에 반응하는 것. 그는 후설의 지향성 개념을 수용해서 몸도 지향성이 있어서 세계를 지각할 수가 있습니다. 몸의 지향성을 통해서 세계를 지각할 수가 있다. 화살표. 늘 집에 방치되어 있던 자전거도 우리의 몸이 지향함으로써 지각되고 의미가 생긴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몸에 의한 지각은 어떻게 이루어질까? 갑자기 훅 치고 들어오면서 물어봐. 최소한 두 번째 문단의 핵심 문장. 두 번째 문단 요약해 주세요.
몸에 의한 지각이 이루어지는 방식. 그게 두 번째 문단의 답이야. 그러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 내용만 밑줄 그으면 돼. 먼저 몸은 현실적 몸의 층과 습관적 몸의 층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분류했지. 여기에서 현실적 몸의 층이란 몸이 새로운 세상을 지각하는 경험. 이러한 경험이 몸에 배면 습관적 몸의 층을 형성, 화살표. 순서가 있어서 화살표. 이렇게 형성된 습관적 몸의 층은 몸에 내재되어서 세상과 다시 반응할 때 영향을 미치고 다양한 상황에 적응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몸이 자전거에 타 페달을 밟았었던 우리의 몸의 기억. 몸의 기억이 어딨어요? 몸도 의식화된, 신체화된 의식이라고 했잖아. 몸도 의식이 있어. 그래서 내 몸으로 세상을 지각해. 자전거 타봐. 자전거 열심히 타면 몸에 배. 그러면 습관적 몸의 층이 형성이 돼. 그래서 한동안 자전거 타지 않아도 그게 몸에 내재돼 있어. 나중에 못할 것 같은데 라고 했는데 타도 탈수 있어. 그래서 볼게요. 다시 영향을 미치고 세상에 적응합니다. 이러한 몸의 대응 능력을 몸틀이라고 하며 인식하고 몸에 배어서 습관화된 층을 형성하면 그게 몸틀. 몸틀은 지각 경험이 시간이 흐르면서 누적됨으로써 형성된, 어머 세상에 지평도 누적되면서 생기는 건데. 몸틀도 누적되면서 생기네. 예를 들어, 자전거 타기를 배우는 경우, 처음에는 자전거와 반응하며 현실적 몸의 층을 형성. 반복을 하면 새로운 운동 습관을 익히고 몸틀을 재편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할까? 자전거를 탈수 있는 몸으로 변해. 그 정도? 이와 같이 메릴로 퐁티는 몸틀을 통해 몸의 지각 원리를 설명한다. 근본 전제는 뭐야? 몸도 지각할 수 있다. 엄청 일관성 있는 글이지. 몸도 지각할 수가 있다. 몸은 신체화된 의식. 의식이 하는 일이 뭔데? 지각하는 건데. 이렇게 몸도 지각해. 그러지 마세요. 잘했어. 한편 메릴로 퐁티는 몸이 애매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몸이 애매해? 예를 들어 나의 오른손과 왼손이 잡고 있으면 누가 잡어? 얘가 잡지. 그러면서 동시에 얘에 의해서 잡히지. 나는 잡으면서 잡히는 존재. 나는 잡으면서 주체. 잡히는 객체. 내 몸은 잡고 잡히는 이중적이고 모호한 상황이 된다. 이 경우 어떤 게 지각의 주체인지 대상인지 분명히 알기 어렵습니다. 내가 언짢은 표정을 한 상태에서 밝은 미소를 띤 상대방의 얼굴을 봤을 때 쪼개냐? 라고 욕하는 게 아니라 나는 상대의 밝은 모습에 동화되면서 동시에 상대방은 나의 언짢은 모습에 얼굴이 경직되는 듯한 변화를 보일 수도 있다. 이처럼 구체적 삶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몸의 지각은 대부분 주체와 대상이 서로 얽혀 있고 명확하게 구분되지 않는다. 그게 몸의 모호성. 즉, 메릴로 퐁티는 몸을 지각의 주체로만 보지 않고 대상이 될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사실은 이 말이나 여기 두 줄이나 똑같은 얘기인 거잖아. 둘 중에 한 군데만 밑줄 그어놓으면 된다. 방금 나 읽었죠? 33번에 2번. 일상의 경험, 자전거 타는 걸 바탕으로 어떻게 이렇게 탈수 있을까? 메릴로 퐁티가 사용한 개념을 씁니다. 아주 좋아. 리을, 지각의 주체를 상반된 시각으로 바라보는 특정한 제시,
각각의 이론이 지닌 한계와 의의. 각각의 이론이라고 하려면 전통 철학이랑 메릴로 퐁티 있어. 둘 다의 한계와 의의 얘기에 아니야. 4번 틀려. 특정 철학자들이 주장에 나타나는 공통점, 후설이랑 메릴로 퐁티의 공통점은 뭘까? 전통 철학과 어떤 차이가 있을까? 파악할 수 있었어. 완전 좋지. 왜냐? 후설 얘기할 때도, 후설 얘기할 때도 전통적 철학은 어쩌고 저쩌고. 다음, 전통적 철학과의 차이점. 메릴로퐁티도 전통 철학과의 차이점에 대해서 얘기해 줬으니까 5번 딱 맞는 얘기지. 35번 아까 손댔던 거 보러 갈게요. 니은은 뭐지? 몸틀, 몸틀. 시간이 흐르더라도 변하지 않아? 아니야. 자전거 탈수 없었던 몸이 습관이 되면 시간이 흐르면서 자전거 탈수 있는 몸이 돼. 탈락. 몸틀은 의미를 형성하는데 의식의 쓰임이 나타나지 않는다? 예, 의식 쓰죠. 몸이 의식이 있어서 몸 쓰잖아. 의식 써. 기억은 대놓고 의식 써. 그러니까 둘다안 돼. 몸틀은 다양한 상황에서도 그 의미를 파악할 수 있다? 의미 파악할 수 있지. 기억, 지평도 의미 파악할 수 있죠. 달리가 아니라 둘 다지. 정답은 5번. 몸틀도 경험이 쌓이면서 형성이 돼. 아주 좋아. 정답 5번. 됐을까요? 34, 6, 7. 세 문제 넉넉하게 4분 드릴 거예요. 시작. 볼게요. 메릴로퐁티. 의식과 결합해요. 괜찮아. 세상과 반응해. 자전거랑 반응해. 지향성이 없어도 세계지가 내 몸이 자전거를 향해 전혀 자전거를 향하지 않는데 자전거와 관계 맺어? 그럴 리가. 무조건 지향성 있어야 돼. 현실적 몸매층, 습관적 몸매층, 물론 순서는 있지만 맞죠? 지각의 주체가 되는 동시에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의 몸은 애매성을 가지고 있어요. 맞는 얘기. 틀린 건 3번. 36번. A. 뭔데요? 자전거를 한번 배우면 왜 쉽게 탈수 있을까? 몸에 배어져 있으니까. 몸에 배어 있으니까. 그걸 다른 말로 표현해. 뭐? 나의 내면에. 습관의 층이 형성되어 있으니까. 36번의 정답 몇 번? 3번. 어? 2번. 자전거 타기를 통해 반복이 되어서 습관적 몸의 층을 형성해서, 물론 몸이 자전거를 타기 위해서는 그 이전 단계에 내 몸이 자전거를 지향해야지. 그러한 얘기는 있죠. 37번. 조금 까다로웠어요. 어느 산 속에 피어 있는 꽃을 보며 제자가 스승에게 이 진달래 꽃은 저절로 피었다 치고 나니 그것이 제 마음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진달래 꽃과 내 마음은 아무 상관이 없는 겁니다. 딱 말하는 투가 전통 철학이네. 사물은 객관적으로 원래 분리돼서 존재한다. 사물은 제 마음과 상관없습니다. 그러자 스승은 그대가 이 꽃을 보기 전에 이 꽃은 그대의 마음에 없었지만 그대가 와서 이 꽃을 보는 순간, 지향하는 순간, 이 꽃의 모습은 그대의 마음에서 분명해지는 것이네. 라고 얘기했다. 후설이나 메릴로퐁티가 맞아. 스승님 말이 맞지. 참 멍청한 제자 자식. 이렇게 이야기했을 거라고. 밑에 후설은 제자가 꽃의 이름을 진달래 꽃이라는 걸 알고 있다? 안다? 지평이 작용했다고 생각한다. 괜찮지. 왜 지평이라는 거는 애초에 뭐였었지? 그 대상과 그 대상을 둘러싼 배경. 을 이야기하는 거니까 여기에서의 꽃의 이름은 배경에 속하는 거겠지. 후설은 사물이 마음과 상관없이 존재한다고 말하는 제자와 달리
의식과 대상은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게 아니야. 보는 순간 네 마음에서 분명해져. 2번 맞지? 메릴로 퐁티는 제자가 꽃을 지각하는 동시에 꽃으로 인해 그에게 변화가 생겼다. 하다못해 그 꽃에 대한 의식은 있을 거 아니야. 지식 하나는 늘어나겠지. 스승의 말에 동의합니다. 그렇죠. 메릴로 퐁티는 꽃을 봄으로써 꽃의 모습이 마음에 분명해진다라고 생각하는 스승과 달리 일단은 기다려. 몸의 지각과 상관없이 의식이 독립적으로 세계를 인식한다? 아니요. 몸의 지각과 관련이 있지. 몸으로도 세상을 지각할 수 있는데? 후설과 메릴로 퐁티는 꽃을 보기 전까지 꽃은 마음에 없었다라는 스승과 마찬가지로 지향하지 않으면 의미 형성되지 않는다. 지향해야 의미 형성된다. 완전 맞는 얘기지. 틀린 건 4번. 정치.